이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박민 사장은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또 KBS 이사직 불법으로 임명된 선임된 사람들이 뽑은 후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박장범이요, 박민이 아니라. 박장범 비슷하네 박씨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청문회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에서 알아서 임명하십시오 하면 맞는 거지. 이틀간 사흘 처음에 뭐 사흘 이야기 나와서 웃었는데 이틀간 하겠다는 것은 뭐 체력 검증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뭐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라고요. 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KBS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장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하루 그냥 날 잡아서 두세 차례 형식적인 질문하고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이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의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틀도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대해서 저는 이틀에 관해서 맞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틀도 짧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저 국회 가방에 최악의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중요한 저 의사 일정을 회의 시작 2분 전에 변경해서 공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야 간 사이비라는 것이 명백하게 운영위원회, 상임위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알리지 않고 무슨 쿠데타 하듯이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 청문회 같은 것도 그 실력이 당일날 되는 것이 아니라 청문 준비 기간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여당 의원이건 충분히 검증해서 폭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날짜 드린다고 그 실력이 없는 실력이 생깁니까? 그리고 지금 AI 기본법, 단말기 유통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지디찰 포용법 우리 상임위가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법 논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는 제대로 잡지도 않고 지금 무슨 KBS 방송 사장 이틀씩 해서 지금 우리가 가방위를 방송정보위원회를 지나실 상황입니까 지금? 자, 김현 의원님. 김현 의원님, 1분 네, 여당 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에 1소위, 2소위도 예정돼 있고 예산 소위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의 일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7일날 카이스트 총장을 모시고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30일 이래 6월 달부터 9월까지 26차례 회의를 했고 그와 관련 그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토론과 그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을 밝혀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과학기술통신 쪽, 예, 통신 쪽 관련하여 제2소위가 매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에 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11명.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